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방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출 확대, 첨단 산업 육성,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방 장관은 경제 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취임 후 첫 번째로 찾은 것입니다. 방 장관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.9%, 고용의 80.9%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방 장관은 중기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단체, 기업 등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방침입니다.